안녕하세요. 청아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님. 네. 오늘은 또 2023 우리 개묘년 우리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을 좀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어떻게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좀이 호랑이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발톱을 쉽게 내놓지를 않는다. 내 속이 상하든 어떠한 모든 저희가 있어도 절대 내색을 안 해. 속으로 마음으로 울고 속으로. 좋은 일 같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특히 이제 나쁘고 안 좋은 일 같은 거는 남한테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 범띠들의 특징이야. 그리고 나는 강하다. 띠가 범이 용맹스럽잖아. 그치? 네. 그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속으로 삭혀서 울지. 외로운 사주네요. 외로워. 보면. 어떻게 보면 외로워. 나서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범띠들이 서비스 이제 사업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들이 좋지. 대인관계는 참 좋아. 대인관계는 좋고 리드심, 내가 나다, 나를 따르라는 이런 것도 있으면서도 잘 이제 호응을 잘해줘. 단체 생활에서 합의가 잘 듣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자기가 슬프고 그렇지 혼자 운대는 거. 약간 그럼 이분이 약간 그런 건가요, 선생님? 주변 사람이 내성적도 있지. 주변 사람 힘들면 잘 챙겨주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말할 사람이 없는 약간 없어. 혼자서. 남이 말은 다 들어주고 하는데 정작 내가 누구한테 푸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 해도 되겠지. 그러는데 그러질 않아. 부모나 형제한테도 나 혼자 속상하고 말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분들이 신경을 쓰다 보면 뇌로만 가. 나이 벌써 스트레스성. 우울증. 뭐 그러면 또 우울증 같은 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도 확 풀어버리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몸이 이유 없이 아프면서 머리도 아플 것이고 뭐 소화 기능도 안 될 것이고 이러거든. 근데 자 이제 이 시간에는 범띠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범띠분들 움츠리고 있었던 걸 확 피세요. 확 피시고 개면연에 되면은 그래도 내 운이 갖다 막 착착 들어오거든. 특히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젊은층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내년에 젊은층이라면 아마 저기 26 뭐 무인생일 거야 아마. 내년에는 그래도 시험의 운이라든지 내가 무슨 조그만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운이 나한테 첫 운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첫째 좋은 것은 이제 그 운으로 들어오고 또 종합적으로 이제 범띠분들을 다 본다고 하면은 사업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 등등 다 있잖아. 네네. 뭐 남하고 이제 신규를 이제 개설하시는 분들 나하고 맞는 사대 맞는 해년이 개면이 되니까 여지껏 못했던 거 지금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 준비를 해갖고 내년서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내 운이요. 금전이 막혔던 운도 들어오는 거고 특히 이제 이렇게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내년에 매매 운이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들고 나는 운. 운이 금전이며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나간 데서 내 돈이 쓸데없이 남을 주는 돈이 아니라 나가서 뭐를 사놓든 뭐를 하든 하는 운이거든. 지금은 이제 매매운이 굉장히 힘들어. 그날 살러 가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운이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좀 문이 이제 열린다는 뜻이에요. 범띠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사고 싶으면 사시고 그렇게 하고 모든 자재가 올랐으니까 사놨다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세가 나한테 들어오고 또 생각지도 근데 단 조심할 거는 범띠분들 코인 이런 거는 나쁘다는 거는 사실이고 주식이라도 하시는 분들 크게 베팅하지 마세요. 크게 베팅하면 내가 크게 갖다 돈 벌까? 아, 내 운이 들어오니까는 나 노름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 뭘 해볼까? 이게 허공된 꿈, 헛돈. 이거는 절대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 노력하는 사람 없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노력을 더 하는 사람. 죽기 살기를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돼. 이거는 뭔가 어디 한 군데는 나사가 빠졌으니까 안 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것만 잘 저기 해갖고서는 이러고 나가서 하면 범띠분들 이 띠 범이
제일 최고라고 갖다 그러잖아. 맞습니다. 똑같은 거야. 내 산을 지키든 내 주위를 지킬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한 저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이 운이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사업이든 구상을 잘해서 하면 모든 기인의 운이 열리고 특히 이제 뭐 여 여든 이제 여 여섯 살 이제 여 요분도 이제 여 범띠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인생 이런 어르신 분들은 뭐 상가집도 조심해야지 되겠지만 첫째는 건강. 진짜 이 건강 조심하셔야지 되겠고 앉았다 일어날지 천천히 일어나시고 명들은 그래도 지금 긴 명들은 들어오는데 생각지도 않는 데 가서 내가 병이 휩쓸려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만 체크 잘 하시면 괜찮아요. 자손들의 덕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범띠분도 요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주로 점집을 찾아올 때는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할 때 찾아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운기가 좋을 때도 찾아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당연하지.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운이 막 운이라서 운이 들을지 운을 치는 거야. 그래서 뭐 재수껏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있잖아. 진짜 재수 보고 다 잘 돼. 그 사람도 돈 아까워서 갖다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 기운에 마음과 뭔가 일체되는 거야. 아 뭔가를 이렇게 왜 안 풀려? 이게 무슨 원인이 있을 거야. 아 그래 가서 물어보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그 운을 받아서 나쁜 거는 채워내고 좋은 운만 받아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운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원신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들어오는 것보다 운이 들어왔을 때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그럼 들어오는 운을 잘 잡으라는 거. 오케이. 그럼 잡으려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이 좋고 나쁜지 그러면 좋죠. 따봉이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